안녕하세요. 플레이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장난감을 가져왔을까요? 바로 옥토팔즈입니다. 네, 지난번에는 이 아이들을 언박싱만 해봤는데요. 오늘은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조그만 문어들 8마리가 이렇게 달려있고요. 오늘 한번 직접 가지고 놀아볼게요. 네, 물 속에서 가지고 놀수 있는 그런 장난감인데요. 네, 만 12개월 이상이면 다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장난감이에요. 욕조는 없지만 그래도 싱크대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싱크대에 준비를 다 했습니다. 옥토펠이 이렇게 네,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요. 굉장히 귀엽네요. 자, 이제 그러면 아기 문어들을 물에 넣어서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물을 얼마나 잘 뿜어내는지. 3번 문어. 네. 이렇게 옆에 붙기도 하네요. 신기해요. 빨판처럼 돼가지고 싱크대 옆면에 또는 뭐 타일에 붙일 수 있는. 네, 그리고 물도 뿜어내고요. 네, 물을 잘 뿜어내네요. 5번이 아주 잘 되는데요. 자, 그러면 다른 애기들도 다 수영하게 해줄까요? 자, 자리가 좀더 필요하니까 판은 이렇게 치우고요. 우리 아기 문어들이 떠다니게 해줄게요. 자, 이렇게 옆에 붙일 수도 있고요. 물도 뿜을 수 있고요. 네, 굉장히 재밌는데요. 안에 물을 채워볼까요? 네. 목욕을 할 때마다 가지고 놀기 참 좋은 장난감일 것 같은데요. 아니면 여름에 가지고 놀기도 좋을 것 같고요. 아주 어린 아기들도 가지고 놀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목욕을 하기 싫어하는 친구들도 이런 장난감이랑 같이 한다면 즐거워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많은 아기 문어들이랑 같이 목욕을 한다면은 목욕도 아주 길게 즐길 수 있겠죠? 자, 보세요. 중간에 있는 커다란 엄마 문어는 이렇게 여러 가지 물줄기를 네, 내어놓네요. 귀엽죠?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요 판을 애기들을 다 올려줄게요. 물을 다 내보내고 얹어야겠죠? 자, 숫자대로. 자, 너는 2번이니까 여기. 자, 6번, 8번, 4번, 그리고 1번 여기, 7번 여기, 나머지, 자, 3번. 완성이 됐어요. 네, 우리 문어섬이 완성이 됐는데요. 약간 안에 물이 남아있는 친구들이 좀 있네요. 좋아요. 이렇게 다 비워줘야겠죠? 타일에 얼마나 잘 붙는지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자, 유리 타일에 이렇게 붙여볼게요. 네, 좋아요.
네, 약간 힘을 좀더 줘야 되긴 하지만 잘 붙네요. 금방 떨어지는 건가요? 다시 해볼게요. 네. 계속 떨어지는데요. 네. 다시 해볼게요. 다시. 아무래도 싱크대처럼 이렇게 금속 재질에 더잘 붙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좋네요. 네, 재밌었어요. 토미의 옥토팔 장난감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주 어린 친구들한테 좋을 것 같은 재밌는 장난감이었어요. 여러분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오셔서 여러 가지 다른 영상들도 감상해 주세요. 안녕!